자, 1월 20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축구했는데 그 조규성 인스타그램 근황이라고 이 또 악성 축구 팬들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테러했나 봐요. 아유, 정말. 예, 규성아. 연예인병 걸려 가지고 머리 척이르지 마라. 안 잘 생겼다. 정신 좀 차리자. 아이고야. 시상해. 예. 축구공 가지고 싶어서 공만 쫓아다니는 애 같다, 진짜. 형님 앞으로 나훈상 같은 거 찍지 말고 축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짜증납니다. 근데,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도 봤는데, 거기서 또 좋은 경기력이 또 나오고, 골도 두 골이나 넣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덴마크 리그,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하는 모습까지도 담겼는데, 다섯 골. 5대1이었거든요. 5대1이었는데 두 골 넣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관찰 예능? 예, 관찰 예능에 나왔었는데, 경기력이 또 나중에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버리면, 또 예능 찍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뭔가 그런 프레임 아닌 프레임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조금 아쉽고요. 진지하게 이제 본 실력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해 갈지 방송인으로 나갈지 정하자. 언제까지 가나전 버프로 국대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을래? 뚝배기가 특출나든지 골결이 좋던지 골결 볼터치 보고 감탄이 나오더라. 케인처럼 미들까지 내려와서 대도 않는 연계하는 거 보고 웃음벨 나더라. 잘 좀 하자. 형, 저 고등학교 축구부 공격수인 학생인데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슛 때려도 넣을 수 있는데 형은 왜 자꾸 솔직히 제가 슛 때려도 넣을 수 있는데 형은 왜 자꾸 힘을 실어서 차시는 건가요? 아하, 그 세컨볼을 족구킥으로 차는 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규성아, 해도 너무한다. 왜 못하는 거야? 골대 앞에서 몇 번을 마지막은 좀 선 넘네요. 규성이 형, 차범근의 축구 교실 가서 축구 배우고 오자. 야, 참. 규성아, 최강 야구 가자. 오늘 경기 보니까 날리는 것도 그렇고 슬라이딩도 그렇고 인재다. 굳이 가서, 아휴. 이거 참 경기력 안 좋은 선수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욕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외국 인스타그램 이제 외국 선수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도 막 한글로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호날두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날두야 이게 뭐냐. 아, 나 진짜 실망했다 날두야. 내가 지금 네 팬이 몇 년 차인데 오늘 경기력은 좀 아니었어. 날두야 조금 분발할 필요 있다. 가보자. 이런 얘기하고. 야, 너 거기서 왜 공을 그렇게 차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댓글 속에서 그렇게 한글로 예, 되어 있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조규성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못한다고? 아버지랑 같이 축구 봤나봐. 거실에서 조규성 머리카락 자르라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너 짧은 땐 잘했다고.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이 문제 같다고. 머리카락 자르래. 졸라 웃기네. 아, 또 홀란드. 에. 메시. 축구 선수들이 조금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하면은 이 사진 되게 잘 나왔다. 멋있다. 축구 선수들이 좀 특이한 머리 스타일 하면은 이제 겉멋 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애초에 뭐 그런 논란이 없이 그냥 축구를 꾸준히, 예, 머리 스타일 관계없이 꾸준히 잘했으면 문신을 하건 뭐 염색을 하건 뭘 하건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비호야? 아, 그냥 동양인인데요. 아, 그래요? 아, 비오야? 아, 비오. 이제 앞으로 출시될 S24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예. 아이폰 프로 15 맥스는 이미 나와 있는 폰이죠. 예. 카메라 화질 비교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의 테크 유튜버분 같아요. 왜 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화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되게 차이가 있는데? 진것 같아. 훨씬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 왜 아이폰이 얼굴이 더잘 나온다고 하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차이점을 모르시겠어요? 훨씬 더 아이폰이 선명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색감도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요? 갤럭시는 약간 필터 씌운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고 특히 풀밭 이 화질에서는 S24가 너무 개발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본연의 색이 훨씬 더잘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드네. 내 입장에서는. 아, 이런 차이가 실제로 있구나.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쓴다는 말을 저는 참 납득하기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인물 사진 찍거나 그럴 때도 오히려 아이폰보다 갤럭시 내 걸로 찍는 게 얼굴이 더잘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찍었을 때 폰 훨씬 뭐 화질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이 더잘 나와서 저는 제 핸드폰을 더 선호하는데 이게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쓴다라는 말이 상당히 납득이 가네요. 이 사진은 잘 모르겠고. 갤럭시는 빛번짐이 있는데? 어두울 때 건물에 있는 이 조명. 빛번짐 있네. 이거는 갤럭시 카메라는 쉴드 불가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첫 사진 이거부에서부터 그냥 발려버렸어. 머리나 이런 그 빛을 받는 이
자연스러운 이 뭐랄까 머릿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이건 되게 화질이 안 좋은 듯한 느낌? 뿌연 느낌? 옷주름도 그렇죠. 야, 아이폰 카메라가 진짜 좋은 카메라였구나. 축구 얘기가 좀 많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 축구를 다룰 순 없으니 게시판을 옮길게요. 500원으로 한끼 먹기? 500원으로? 단돈 500원, 공깃밥 한 공기에 밥이랑 단무지, 김치 전부 다 무한 리필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셀프 바에서 자기가 가져오는 방식 이렇게 해서 500원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야? 아이 좀 염전 너희도 이렇게 안 먹겠다. 누가 이렇게 먹어 밥을? 이건 악용하는 거지. 공깃밥 추가 그 가격을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건데. 다른 것들도 보니까 뭐 라면 종류 뭐 4,000원. 저렴한 편이네. 만둣국 해가지고. 에이, 공깃밥 500원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저것만 먹는 거는. 축구장의 관중 누나들 특. 축구할 때 잠깐 비춰주는 관중들, 그중에서 이제 이쁜 미모의 여성분들, 예, 이런 분들 비춰주면은 축구 보는 맛이 또 나요. 예. 아니, 나는 솔로 옥순 이분 무슨 일인데? 뭔데? 아까 자료가 하나 또 있던데? 그냥 넘겼는데? 아, 나는 솔로 보고 이제 출연자들 성희롱하고 욕짓거리 하는 거. 아, 고소하는 거 좋죠. 예. 강아지 급수기가 물이 안 줄어가지고 얘 지금 며칠 동안 물안 먹길래 건강 걱정하고 막 그랬더니 IP 카메라로 보니까는 변기물 마시고 있었네. 물맛이 이게 더 좋은가 보지. 뭐가 좀 함유돼 있어서 그럴라나? 탕후루 지금 근데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사과문 올리고 그랬으면 이제 끝나야 될 문제 같은데 뭐 진실 공방으로 또 번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논란이 또 있다고? 편집자 급여 논란? 와, 한꺼번에 다 터지는구나.
편집자 뭐 얼마 줬는데? 40만 원. 에? 40만 원? 거짓말하지 마. 월에 어떻게 40을 주냐? 어떤 세상? 되게 옛날 아니야? 되게 옛날? 아, 구라치지 마, 진짜로. 옛날에는, 자, 편집자가 가격이 형성이 많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이제 분당 만 원씩, 뭐, 분당 만 원씩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고, 40은 말도 안 돼. 잘 모르는 얘기일 거야, 아마. 아니, 잠깐만, 내려놔. 40은 말도 안 되지. 아니, 확실하게 밝혀진 이야기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맞아. 뭐라고? 40이고 많이 주면 60이라, 60이다. 건당은 아니고 쇼츠도 아니고 풀영상 편집. 그럴 리 없어. 진짜? 야. 몇 년도 일했는데? 그거 안 나오나요? 몇 년도 일했는데? 아니, 나는 편집자 논란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편집자 논란 없습니다. 예. 요즘은 분당, 뭐, 아직도 분당 만 원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저는 영상 하나당 뭐, 20만 원 넘게 줘요. 8분 정도? 그러니까는 2점 몇만 원? 그렇게 줄 때도 있고, 예. 또 어떤 편집자 같은 경우는, 분당 4만 원? 그렇게 주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니까 시세 같은 게 없어. 또 그 사람의 또 능력에 따라서 달린 거라서, 뭘 와야, 여러분들. 예. 편집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은 지켜야 된다고.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40만 원이면은 문제가 좀 있네. 탕후루 그 가게 하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터지는구만. 큰일 났네. 40은 좀, 예. 특이하다. 넘어가고요. WHO에서 선정한 몸에 안 좋은 음식 탑10이라 그러는데요. 바비큐, 직화구이, 불에 직접 구운 고기는 담배 60개 피의 독성과도 같다. 기름이 불에 떨어져 타면서 생긴 연기가 고기 표면을 그을리게 되는데 완전 발암물질로 코팅된 고기를 먹게 되는 셈이다. 신장과 간에 큰 부담을 주며 위암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맛있었구나. 아이스크림.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가는 설탕에 절인 식품. 발암물질의 대폭격인 아질산염 나트륨. 과도한 염분과 방부제, 향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류. 통조림이 왜 발암물질이야? 생선, 육류, 과일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과공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아, 발암물질은 아니고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아, 단백질은 변질된다. 남은 건 매우 높은 열량뿐이다. 이제 인스턴트 식품. 염분이 높고 방부제, 향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간을 손상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조림과 마찬가지로 열량만 있을 뿐 정크푸드다. 쓰레기 음식이다. 탄산음료. 까까. 가공 고기 식품. 여기에도 아질산염, 나트륨 많이 들어가 있죠?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햄. 소금기 많은 음식. 예. 그리고 1위가 튀김이라는데요. 비타민이 없고 단백질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며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과자 탄산 빼고는 다 내가 평소에 먹고 좋아하는 것들. 통조림도 잘안 먹고 설탕이 절인 거안 먹고.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잘안 먹는 건데. 건강을 챙기려면 저런 것들 조금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좋다. 고맙습니다, 변기태님. 미성숙이들 지들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응안 쏘가. 한때 유행했던 개웃긴 제품이라고. 캐나다 구스. 가격이 최하 60에서 250대인데 충진제가 5리터림. 그런데 왜 캐나다 구스인가? 370만 원대 최상급 라인만 거의 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글이 꼭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으면 한다. 남의 영상 불펌에서 TTS 얹고 손쉽게 버는 양상 쇼츠들 지읒같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려줄게. 지금 말한 양산 쇼츠로 돈맛좀본 가상의 인간 A가 있다고 치자. 그 A가 돈을 다시 투자해서 컨텐츠 수집, 영상 편집하는 우리 같은 작업자를 한명 구해서 채널을 5토로 돌린다. 처음엔 조금 적자일지 몰라도 꾸준하게 일해주는 우리의 작업자 덕분에 순수익이 하루하루 늘어난다. 그럼 그 자본으로 채널을 하나 더 파서 똑같이 하는 거라. 이게 왜 욕먹을 짓인데? 아, 영화 드라마 애니 리뷰하는, 어우, 욕을 과하게 하는데? 애초에 얘네 영상은 리뷰가 아닌 건다알 거다. 줄거리 싸게일 뿐이지. 앞에선 저작권 지키는 척, 다 허락받고 하는 척, 실상은 저작권 피하는 꼼수 개발해서 남이 몇 년, 몇 개월 동안 만든 창작물로 쉽게 돈 벌고, 몇몇은 무리를 형성해 자기들보다 잘 나가는 줄거리 싸게들을 저작권 신고에 채널을 터뜨리는, 저작권을 누구보다 안 지키지만 저작권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놈들. 이게 뭔 자랑이라고 기업까지 만들어서 공장 돌리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부심 느끼고 남들 돈못 번다고 하대하는 새끼들. 이 사람은 좀 사회의 부적응자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줄거리 싸게? 그리고 이런 글에 동조한다고?
줄거리 싸개들이 빨리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고도 계속해서 넣고 있다. 100만 넘는 그런 영화 리뷰 채널들, 드라마 리뷰, 영화 리뷰 채널들은 재밌으면 장땡이다고? 오케이. 그럼 그냥 방관하는 대신 양산 쇼츠도 그냥 쳐웃으면서 넘겨라. 비읍 쉬었더라. 기존의 창작자들 등골 빨아먹는 줄거리 싸게 유튜브 기업 규모 10개, 20개 채널. 그 다음엔 그 유튜버를 등골 빨아먹는 양산쇼츠 공업단지 규모 40개, 50개 채널.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유튜브 덜어지는 거 존나 기대되네.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문제야? 난 왜 화가 난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바로 전화 포함에다가 유튜브 영화 리뷰 봐줄게. 요약해서 보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의 취향을 욕하지 않고 그런 취향을 존중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해주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괜히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야? 참나. 아니,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시간 없어서 솔직히 부담스럽잖아. 뭐 드라마 하나 보는데 시즌 1, 2 나뉘어가지고 막 16편이야. 한 시간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16시간을 태워야 돼.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충 줄거리가 이제 요약이 돼 있고 그러면 알고 나서 조금 관심 생긴다 그러면은 딱 거기서 끊고 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정식으로 광고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진짜 사회 부적응자 같은 마인드네. 아니, 자기가 원작자고 뭐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거나 그러면은 말도 안 해.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보통 이제 거기서 저작권으로 신고를 걸어. 저작권 신고를 걸고 그 신고로 인해서 영상을 지우거나 채널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참나. 보기 싫어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즐기는 방식을 남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지. 주입시켜서는 안 되지. 그게 그들이 유튜버들이 해주는 설명이나 그 리뷰 같은 것들은 감독이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몰랐던 작품들을 썸네일로 알게 돼가지고 이 썸네일 뭐지?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설정이 있다고? 들어가서 봐. 보는데 되게 재밌게 막 50분을 보냈어. 와, 이거 재밌네 하고 또 보게 되고 되게 요약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구독도 누르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지무비도 뭐 그렇고 좋은 거 많던데. 오히려 몰랐던 거를 알게 돼서 유튜브로 접근성이 쉬우니까 영화를 찾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영화나 드라마나 좀 이상한 사회 부적응자 같은 사람이다. 불만이 너무 많네.
아, 이거 저 어제 봤습니다. 예, 방종하고 보게 됐는데, 야, 이분 진짜 대박이에요. 부산 진구 연수로에서, 스피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당첨하는 그뭐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알게 되잖아요. 스피또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동전으로 긁는. 이거 스피또 51회차 1등 20억 먹었어요. 네. 이분 진짜 대박이다. 이제 보통 스피또 같은 경우는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소감 한마디 적게끔 돼 있어요. 당첨되신 거 어떻게 알았죠?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소감 좀요. 평소 스피또 2000은 한 장씩만 구매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버를 보게 됐는데 세트 개념을 알게 됐어요. 스피또 2000 정보 검색 후에 주변에 복권 판매점을 찾았고 처음으로 스피또 2000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한 세트라는 게뭐 10개 정도 되는 걸한 세트라 그러나요? 한장 이상 원래 못 사는 건데 뭐 어떤 뭐 세트로 사면은 많이 살수 있고 그런 게 있나? 아, 두 장? 두 장이 세트인 거야? 아, 두 장이 짝. 세트로. 1등이 두장 붙어 있어서. 그래서 세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돼서 유튜브 영상 보고 처음으로 나는 세트를 구매를 했었다. 두 장이 한 세트고, 한데 이제 원래는 한 장만 구매했었다. 길거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데, 두 개의 그림이 일치했다. 당첨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뒷자리부터 조금씩 긁었다. 쪼는 맛. 쪼는 맛을 첨가해서 긁다가, 뭔가 느낌이 다른 거더라. 평소랑은 다르게, 숫자 0이 촘촘하게 붙어 있더라. 이거 10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첨 확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집으로 가서 나머지 긁었대요. 이거 뭔가 느낌이 확 왔나 봐. 길거리에서 긁는 것보단 집에서 나머지 긁어가지고. 그래서 1등 당첨의 기쁨을 여자친구와 함께 느끼고 싶었어요. 당첨 금액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엄청 호들갑 떨면서 들어왔겠지. 야, 야, 자기야, 자기야 해가지고 왜 그래? 야, 대박, 대박, 진짜 와, 나 대박 났어. 왜? 뭔데? 봐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긁었겠죠? 그래서 역시나 10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고, 나머지 한 장도 10억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외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믿고 계셨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저에게 큰 행운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은 있으세요? 군대 재입대하는 꿈이랑, 초고성능 자동차, 슈퍼카 6대를 꿈에서 봤습니다. 자, 한 세트가 당첨이 돼서 세후 14억을 받는다 그래요. 당첨금 어디다 사용할 계획일까요? 대출금 상환하고요, 주택 마련하고요,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집에서 계셨던 여자친구분은 진짜 남자분한테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물론, 평소 잘했기 때문에 가장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복권을 긁었겠죠, 이분도. 네. 왜냐면 남자의 진심은, 남자가 최고일 때 나온다. 예.
그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최악일 때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남자가 정말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결혼 계획을 짜고 결혼 자금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예. 당첨자 소감 한마디. 복권에 주작은 없네요. 민경아 사랑한다. 93년생이세요. 부산에 사시는 93년생분.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삽시다. 화이팅. 인생 한방이다. 전에도 스피또 당첨되셨던 분이 또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 인생 한방이다라고 적었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여기다가 아침에 댓글을 달았어요. 세트 구매 바이럴. 배 아파서 한 얘기죠. 축하드립니다, 진짜. 얼마나 좋을까? 20억 당첨이라.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러워요. 세상 참 좋아졌네. 고릴라 하품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얘 근데 왜 이렇게 혀를 이렇게 터냐? 양옆으로. 오, 백태 없는 거 봐. 확실히 채식을 해서 그런지 엄청 건강하네. 이 실버백 로랜드 고릴라는 참 멋있는 것 같아. 볼 때마다 한때 참 좋아했는데 제가 최애 동물 원탑이었어. 뭔가 표정이 근엄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족들 지킬 때 그리고 그때만 쓰고 자기네 영역 침범만 하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멋있어. 피규어 있죠 아직도. 걸그룹 과거 사진 모음. 그 학창 시절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레드벨벳. 와 맞추기 어렵다. 진짜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아이린. 아, 아이린. 슬기. 웬지. 조이. 예린. 웬디는 알겠어 나도. 웬디 말고는 잘 모르겠다. 다음 트와이스. 트와이스 임나연 사나 그리고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데? 아, 쯔위. 모모? 모모가 어딨냐면, 모모가, 모모. 여기 모모 아니야? 모모. 다현. 진짜 모르겠다. 여기 이제 블랙핑크.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너무 귀엽다. 누구야? 있지? 있지, 예지예요? 와, 예지 미쳤다. 너무, 너무 귀엽다. 확, 눈에 확 들어온다. 예지 개쩐다. 예지가 첫 번째.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사진이? 유나가 여기 있어, 유나. 라미란. 라미란. 아이물 고소야. 에스파. 카리나, 윈터, 닝닝, 지젤, 지젤. 아니, 닝닝이란 이름 있지 않나? 닝닝 있지? 네. 여기가 닝닝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닝닝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닝닝이나 잘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닝닝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이제 아이브. 장원영. 모르겠어. 장원영 빼고 모르겠어. 안유진. 사실 아이돌 멤버 이름을 몰라요, 제가. 엔믹스. 전혀 모르겠어. 르세라핌. 카지야. 김채원. 문근영. 황희찬. 현주엽. 오케이. 뉴진스 다니엘. 혜린. 민지, 하니, 혜인.
아니야? 순서대로 민지, 한이, 혜인이에요. 민지, 한이, 혜인, 다니엘, 닝닝. 몰라. 아이 진짜 모르겠다. 아 너무 어렵다. 아이돌 이름 아는 게 너무 어렵다. 라미란. 강남. Amber. 백예린. 어렵네요. 네. 요즘 신입 6틀 만에 나가네. 6틀은 새로운 단위네. 요즘 신입, 우리 회사 얼마 전에 40대 신입 뽑았는데 6틀이라고 간듬. 아, 나 6틀이 너무 중소기업 갤러리래. 아, 육틀. 제목 어그로 개잘 끄네. 육틀 품격, 육틀 어그로 시상받지. 육틀이면 튈만 하지. 신박하다, 진짜. 육틀이란 말이 너무 웃기다. 아,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냐. 반년 걸린 배달 어플 리뷰, 패드립 고소 결과. 이 정도 리뷰 고소 됩니다. 21년 6월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당일에 경찰서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22년 1월에 판결 났습니다. 뭐 모욕죄 이런 걸로 됐겠죠. 다른 가게 찾아봐도 다 먹어보고 맛없어서 안 시키고 이 매장에서 인기여서 배달시킨 거였는데 배달이 빨라 좋아서 별 하나는 줍니다. 진짜 맛도 없고 여태 먹은 음식들 중에 돈 아깝다고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돈 아깝다 환불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 리뷰가 요청사항에 빨리 배달해달라고 써놔서 신경 써서 빨리 갔고 직배였고 직접 배송이었고 메뉴에 직접 배달이었고 메뉴 보니 어떤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른 가게 거며 우리 거며 다 맛없으면 직접 해드셔라. 우리도 개인의 주관적인 입맛에 안 맞다고 환불해줄 이유 없다 라고 답글을 썼음. 리뷰 쓰는 거야 자유지만 맛없다라고만 해도 될 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저도 기분 나빠서 대댓글을 달았더니 저기요 니마 돈 벌고 싶은 인간 맞으세요? 벌고 싶으면 행동 처지 좀 잘하세요. 처신 아니야? 불쾌하 이거 육틀 쓴 사람 아니야? 불쾌하네 못하니까 시켜 처먹은 거고 돈 버는 건 님이면 좋은 거 아닌가? 맛없어도 말만 그렇지 초딩 아니야? 양심 개념 없이 굴면서 환불해달라고 한 적 없고 니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님이 해줄 것도 아니잖아. 나도 니 같은 인간한테
돈 쳐주면서 먹을 생각 없어. 이렇게 1차적으로 수정을 했고. 왜 열받으셨어요? 제 돈 제가 버는 거지 본인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여기다가 처음부터 네 가지 업계 대딴 인간이 누군데 누구 보고 처지 타령이야. 님이 먼저 해서 돌려준 건데 웃긴 놈이네. 부모가 그리 키움? 부모도 불쌍하지만 님도 안타깝다. 에혀. 부모 타령한 거에서 빡쳐서 고소를 맞먹고 바로 캡처하고 답글로 네 경찰서에서 봬요 라고 달았더니 리뷰 삭제하고 튀었다. 삭제해도 캡처본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났고 벌금 30만원 나왔다. 사장이 고소했대요, 사장이. 사심 채우는 경호원. 표정 보소. 그래서 누군데요? 예나, 예나 아니야, 예나? 실물이 진짜 이쁜가 보다. 예나 아니야, 예나? 리즈? 아이브의 리즈. 아, 어우, 옆모습 진짜 이쁘다. 경호원 표정 보소. 오! 아, 빨리 해보고 싶다. 오늘 동접자 30만 명 찍었다가 지금 80만 명까지 올라갔다는 이 전설의 신작 팔월드. 지금 85만. 지금 85만.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네. 자라발 사람. 내일 되면 입소문 더 퍼져갖고 100만 넘을 듯.